가족한테 하셔도 네, 되고 하세요. 네? 이제 여기 보시고 방송하시면 되세요. 하고 싶으신 거 해주세요. 선생님이분한테 하셔도 되고 그걸 보고요. 네, 네 여기 보고 저희한테 하셔도 되고 해주세요. 이제 방송한테 무슨지 알아들었어. 선생님 그냥 지금 여기 딱 화면 보이시죠? 네. 이거 네. 보시면서 6.25 참전했던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시작할게요. 참전 몇세 때 하셨어요? 며칠이요? 언제 나이가 몇세때 하셨어요? 6.25 참전은 몇 년 전에? 6.25 나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막 붙들려 다니는 그러셨어요? 거예요. 그러셨어요? 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전을 어떻게 되냐면 인민군한테 이제 붙들려서 갔다가 몇 번은 도망했어요. 도망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해군으로 고생 많이 했죠 뭐. 그런 분한테 붙들려면 그냥 붙들려 가는 거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거리 가지도 못해요. 그럼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도망하고서 집거리 가면 도망가가지고 집이 문턱에서 그런 분도 기다리고 있어. 또 붙들려 가는 거야. 밥도 못 먹고 맨날 끌려다녀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6.25사업에 이제 거반제 모르고 해서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있다가 마산까지 걸어갔어. 제2국민병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서울에서 마산까지? 네 서울에서 마산까지 걸어갔어. 거기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 거다. 군대 생활도 정식으로 뭐 총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입관 옷도 입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뭐 숙소도 그냥 양조장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 밤에 자다 일어나서 소변 풀었으면 들어올 데가 없어. 갔다 와서 자리가 몇 꽂아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랬는지 결국에 이제 그것도 이제 고기 오고 서울에서 마산까지 걸어갔어. 말 잘했어 뭐. 며칠 걸려요? 예? 서울에서 마산까지 걸어가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그냥 인솔해가지고 걔네들이 들고 가고 있는 거야. 아, 인민군한테 끌려가는 건 뭐 이북 쪽으로 갔다가 그냥 또 도망하고 그러면 집까지 들어가지도 못해. 밥도 못 먹고 그런 데로 끌려다녔어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민 방위군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급장 달고 마산까지 이제 걸어간 거죠. 꼴이 말이 아니죠 뭐.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해산시켰어. 이승만 봤어. 막 사람 죽어나가니까. 또 어디 아프다면 병원으로 가고 뭐 이런 사무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창고 속에다 집어넣어놔. 불도 안 켜지고.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부산으로 갔죠, 이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어디 갈 데 있어요? 이제 지원병으로 들어갔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해군으로 갔어요. 해군 군악대 가서 그것도 시험 보고 들어간 거야. 거기 몇십 년, 아니 한 몇십 년 있었어. 군대에서. 그 우리는 이제 뭐 총을 가지고 뭐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힘은 들었죠. 군악대 있었기 때문에. 자꾸 빼버리면 나 발부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심었지 이제 훈련을. 아 맨날 시가행진 해야 되지 뭐 어디 누구에서 누구 뭐 헌양으로 나가야 되지 뭐 나가고 한 잘 닦아놓고 이제 오늘 비가 오면 또 뭐 아주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6년쯤 근무했어요. 근무하다가 나중에 제대했는데 제대도 뭐 제대로 된 제대가 옛날엔 제대가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외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머리 빨린 놈들은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병원. 근데 우리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피해가 어떠고자 또 한다고 병원에 끌고 가고 그럼 거기 있다가 병원에서 또 휴가 보내고 그리고 나오고 왔다 갔다 거기서 있었는데 하여간 군악대에서도 고생 많았어요. 시가 행진 한번 오면 침땀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그때도 키도 크고 오래서 이제 군학교에서도 이걸 했어요. 드럼이자 지가 형제가 앞에서 입경하는 거. 근데 그때는 고생을 좀 덜 했죠. 그거 이제 말종이니까. 그래가지고 제대가 있나, 외출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동작받는 사람이 뭐가 동작받느냐. 와, 이거 많이 벌써 폐가 나빠졌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인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피가 나왔다니까. 의사가 막 그러면 가져왔네, 아침에. 그런데 내가 조금 보태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좀 편안했죠. 그것도 이제 한 6, 7년 근무하고 나오고요. 고생을 했죠. 그때, 아유, 군대 생활을 그때는 배가 고파서 못했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 밥 한 술 갖다 주는 게 콩나물 한 5개쯤 줄 거. 콩나물 국으로. 그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맨날 배고픈 거지. 그럼 나가서 이제 딴지 돈 먹고 그러는 거. 내 나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건 지나친 얘기인데. 하지 말아요? 근데 조금 신기해요. 6.25 때. 마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 있는데,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이야. 막 이리저리 붙들려 가고 모를 텐데, 이거 조사는 했는데, 선생님이 자주 이제 귀담을 들어서 내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친구 셋인가? 마사건에 있던 친구 셋이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왔는데, 뭐 먹을 거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네. 근데 누가 뒤져, 납치들, 니들 웬일이라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같이 있던 친구인데, 이게 육군 헌병이 된 거야. 그게 헌병 이제 시찰 나가는데, 우리 인가 이거 귀목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 해당이 되는 거지, 이제 시찰. 근데 이제 그 밥이나 먹었니? 밥을 어디 가서 막 걸어와서 그 바닷물에다 세수 못 빨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리 와 그러면 들어가더라. 그거 들어가 중국집 가서 들어가 먹어. 그때 이제 중국집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럼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차차 먹고 있는데 나중에 왔어. 그랬더니 신분증 조사로 돼. 이 자식들이 이게 어? 도망병이야 뭐야 이거 뭐 막 공간을 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전쟁터도 안 나고 도망병 아니야 이것들 뭐지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건 헌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서 중국집에서 뭐라고 그러냐고 중국자로 가는데 뭐야 이거 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고 이것도 전쟁터에 갈 건데 이거 낼 틈도 없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더라고. 아니 그런 고생까지 했어요. 하여간 6일 보내면 고생은 무척 다 났어, 그냥.